샬롬 바라크 2022년 10월 25일 예심 찾기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3장 5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제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다오 아멘 이 말씀은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나 나의 속사람, 나의 영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나, 또 다른 나의 자, 악령의 지배를 받는 악한 영, 그런 자아가 악이 선을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그러니 조심하여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내 속에 있는 악령,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나의 고집을 고집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자아를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의 자아를 꺾고 주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속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자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선한 나의 자아가 인품이, 인격이 변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나의 그릇된 인격을 변화시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어떤 이가 청년이 돈을 2천 원을 달라고 해서 돈을 줬습니다. 주님, 그 돈을 줄때 제게서 트림이 났습니다. 트림이 여러 번 났는데 이것은 나의 또 다른 자아가 더러운 영이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라크.